입장에서는 멀티가 정말 정말 다. 고정관념, 선입견,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계속 작업하시고 전시 계속 발표하시는 게 어떤 작가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치 내 일기장처럼. 네. 어떤 시대를 반영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치 지금 내 얘기, 내 현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네. 그냥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진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림은 내가 그리면서 더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더 악하게도 꾸밀 수도 있는 작업인데, 네. 그래도 예술은 내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작업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일기장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뭐 어디 보니까 물감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다. 응? 예, 초기에는 이제 제가,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물감도 많이 사야 되고, 네. 붓도 이제는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고 막, 네. 용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알바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뭐 좋은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뭐 붓도 뭐 중국에서 뭐 쪽제비 털로 된 거, 말 털로 된 거, 양 털로 된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사주셔서 저는 되게 그 가정에 좀 복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 떠났던 한 사람이 아,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제는 또 하나의 다른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그 자체와 그거를 또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조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다른 어떤 현상의 나를, 네. 데리고 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 굉장히, 네. 버거웠던 것 같아요. 멋진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잘 관리하고 저 그 영화라는 사회성에 대해서 좀 잘 어울려야 됐었는데,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네. 분이 없었다고 할까요? 상의할 수 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네. 쉽게 그거를 그만두고 그냥 미술로, 정말 그래서 미술로 이제는 다시 오면서도 제가 설치 미술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던 이유도요, 네. 제가 영화에서 이제 무대 설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설치 미술을 쉽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치 미술을 하되 이제 개념 미술로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네. 이것을 내가 왜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내 생각과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는 그런 설치 미술을, 네. 많이 시작하게 된 거죠. 네. 2003년에, 네. 미국 LA에서 그래피티 관련 상을 이제 받으셨어요? 네. 1998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그래피티라는 걸 이제 그 키워드를 갖고 이제 낙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용했던 거는 많은 기호 숫자 뭐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네. 그림처럼, 네.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냐. 그 상대성 이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와 파괴, 파괴와 창조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게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차용해서 아름답게, 이건 방정식이지만 그림으로 차용해보자. 그... 사실 저기 그 저 핑크색 저 숫자 있잖아요. 네. 저게 원래 장지에다가 아크릴에다가 숫자를 적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동양화 전공이기 때문에, 그쵸. 장지를 많이, 네.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장지에다가 아크릴 쓰고 숫자를 쓰고 있으니까는요. 느낌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레진이라고 하는 거. 네. 레진을 써야겠다. 네. 라고 생각한 건 뭐 계기가 있었나요? 보통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를 많이 쓸 경우에 바니쉬를 잘못 쓰면 이게 누렇게 떠요. 네.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레진을 아, 요거를 마감을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네.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저 뭐 저기 오브제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오브제, 네. 붙이고 싶고 요즘 같은 뭐 풀로 붙이거나 뭐 본드로 붙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다 항상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레진은 돌과 돌을 접착할 때 쓰거든요. 절대 안 떨어져요. 저기 붙여져 있는 그 하트 있잖아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네. 미술 작가로서 활동하신 게 아니고, 네. 미술 관련 비즈니스도 좀 하셨나 봐요. 작가들이 사실은 그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미술 시장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순수한 작가들이
뭐 그 접근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네. 같이 뭐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싶은 거. 왜 혼자 독식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다. 네, 다 같이 함께. 네, 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남은 인생은. 그래서 나누고. 네. 뭐 그런 좀 보람된 삶, 내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네. 같이 나누는 삶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해봤어요. 네. 그리고 좀 돈 많은 사람들